오늘의 영상 포인트. 김기종 MBTI 성격 유형 검사. 미루고 미루다 한 반년 만에 하는 성격 유형 검사다. 와, 이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거 몇 분째니? 12분 걸린다던 이 연옥 같은 성격 유형 검사 무편집본은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 궁금한 사람은 보길 바란다. 그럼 즐거.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아, 좋아. 자, 오늘 뭐 할 거냐면은 댓글에 성격 유형 검사를 해달라는 그 요청이 많아가지고 아주 그냥 나중에 하려다가 미루다가 하다가 그냥 오늘 시간 나는 김에 MBTI 검사나 한번 해보려고 방송 켰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자, 여러분들 오늘 해볼 것은 무엇이냐? 김기종 MBTI 성격 유형 검사!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나 이게 이해가 안 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아닙니까? 나만큼 날 잘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이거는 You what? 아, 어려워하지 않는다구나. 비동이.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무슨 뭔 소리야?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아, 이건 모르겠네. 얘 시작부터 난관인데? 그러니까 김한혜가 무슨 말을 해? 그럼 난 거기에다가 댓글을 안 하는 거지. 어우, 무서운데? 그럼 죽잖아, 기동이.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 이거 무조건. 와, 이거 김한혜랑 나랑 정반대인 게, 김한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그냥 쌓아놔. 메일이랑 이런 거 다 쌓아놓는데 나는 카카오톡 하나라도 이거 막 안 읽으면 1풋이 되잖아. 그거 있으면 참을 수가 없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그랬어. 예.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 이거 아닙니다. 때론 내가 지더라도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 는 편이에요. 그 가족 구성원 중에서 조금 이제 막내 라인이기 때문에 항상 뭐 친척을 보든 뭐 사촌지간 어디를 보든 눈치를 좀 제가 자주 봅니다. 그래가지고 비동이.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전 주목받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반에서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야, 너 진짜 재밌다, 개그맨 해라, 이런 캐릭터였어요. 늘 태어나서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 늘 관종 캐릭터였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혀 아니죠. 굉장히 걱정하는 편입니다. 뭐 김딸만 해도 그래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아니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길 가다가 막 하고 침을 뱉으면은 김딸은 진짜 바로 배워. 그래가지고 5초 뒤에 바로 이러고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요즘에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제 만남을 못하잖아. 정모 애들끼리 이제 정모를 못하는데, 물론 정모라고 해봤자 이런 애들을 만나는데 요즘 그거 못하잖아. 그래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 야, 1년 동안 이 짓 하고 있는데 이거 안 질리겠니? 비동이. 야, 근데 이거 12분 걸린다고 하지 않았어? 나 지금 15분째 하고 있는데?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거는 어떤 부모라도 동의에 체크하겠지. 설마 어떤 사람이 안 그러겠어. 아, 김딸 박수 낙서한 거 보면 볼수록 귀엽네, 크크크. 아, 이거 낙서 점점 내려온다니까. 이거 옆에도 이거 묻어있는 보이지? 이거 이쪽 아닌가? 하여튼 어우씨, 김딸 이거 자고 일어나면 맨날 이거 갱신시켜 놓는다니까.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예, 근데 이건 맞아요. 나만큼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 어딨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어차피 넌 변했지. 아무도 없어. 써! 방송이니까 이제 이러는 써! 거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라는 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가슴보다 중요한 게 있나? 아, 이거 말이 좀... A few inches late. 편집자님 날려주시고요. 감정보다 논리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니야?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사실. 솔직히 이건 중립인 것 같아요. 누가 맞다고 할 수가 없어. So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Hey, I'm MBTI. You know what I'm saying? I'm MBTI. Yeah, baby. Yeah, I'm MBTI, man. 아, 다음. 와, 이거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거 몇 분째니? 30분째 하고 있는데? 이거 12분 걸린다며.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와, 일정표는 만들기는 만드는데 태어나서 지킨 적이 없습니다. 야, 이거 근데 누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야, 초등학생 때 You suck. 인정? 이건 인정해야지.
되게 되게 먹고 싶다.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유지하지. 너무 유지하지. 이태원 클래스에서 뮤지가 아니고 이름을 유지로 바꿔서 들어갔어야 됐어. 나만큼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오빠 채팅 민심들 좀 반키키키키. 아니 아직도 하고 있는 거? 이거 뭔 문제 하나로 해설집 내고 있네. 너무 답답해요 슈발. 아니 그럴 수도 있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잖아. 여러분들도 소중하게 다 대하세요 본인을. 한국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속도. 비동이 끝났다. ESFP 성격 유형 자유로운 영혼의 연예인. 연예인이네.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항상 즐겁게 해줄게요. 저는 이기적이고 참을성도 없을 뿐 아니라 약간의 개나쁜 놈 만드네 갑자기. 야 길동수 야 제작자 보고 있냐? 아니 실수투성이에 천방지축이고 때때로 통제가 안되기도 하죠. 이거 완전 개쓰레기 아니야?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성격 유형이야 이게. 갑자기 흥얼거리며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하는 누군가 있다면 이는 연예인형의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이래요? 내가? 내가 갑자기 흥얼거리면서 즉흥적으로 춤을 추기 시작해? 언제 그랬어 내가? 그냥 쓰레기인데 포장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뭐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야! 아니 어이없네 진짜. ESFP가 이기적이고 소심한 데다 편협한 펄슨이라는 뜻이야 형. 연예인형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이들이 종종 즉각적인 즐거움에 심취해서 의무나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한 난해한 분석 자료나 통계 자료는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치? 나는 통계랑 다르지. 나는 난데 개인인데. 연예인형 사람에게는 노후 계획과 같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꼼꼼히 계획을 세워 인생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곁에서 언제까지나 일을 맡아 책임져줄 사람이나 친구가 항상 곁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한해 잘 만났네. 일을 맡아 책임져줄 아내가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단점 극복 굿. 연예인형 사람은 웃음과 오락 그리고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어디를 가나 두 팔 벌려 환영받습니다. 이들에게 있어 다른 사람과 함께 신나게 즐기는 것만큼 유쾌한 일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즐거움과 재미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말입니다. 누군데 이게? 마들렌 로즈 에델. 이거 다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 씨. 자 여튼 자 여러분 오늘 봤던 거는 김계정 성격 유형의 MBTI. 김계정은 나 뭐였더라? ESFP 다시 T 입니다 유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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